얘 약분할 거 하고 나서 만약에 얘가 하나도 안 없어지면 여기 주어진 식 얘는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얘는 0으로 다가가는데 얘는 0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요 식의 부호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라는 형태로 해서 수렴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한개 약분하고 나서 fx가 x 플러스 1, 오, 한 개는 약분이 되었어요. 그래도 여기 식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. fx가 마이너스로 다가가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데 얘는 0이 아닌 상수값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발산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모가 없어져야지만 그 점에서는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연속이 되려 그러면 발산하면 안 돼요. 분모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fx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범위에서는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면 x 플러스 1 제곱을 얘가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더하기 k 이런 형태여야 되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약분하고 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다가간 fx는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고 얘가 c가 되요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극한에서 알수 있는 한 개고 두 번째가 아니라 얘를 전개를 해봐야 되겠네요. 분자식만 적어봅시다. 분자에 뭐 있냐면 얘가 x 플러스 1 제곱에 x 플러스 k인데 전개해 보면 제곱은 k 플러스 2 1차항은 1, 2K. 얘인데, 이게 뭐,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죠. 이건 0돼야 되고, 그 다음에, K 플러스 2가 0이면, K는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니까, 마이너스 3, 얘는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c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. 그래서 c는 여기서 찾고요. 그 다음에 얘가 a고 마이너스 b죠. 얘가 마이너스 b. 그래서 적어보면 a는 마이너스 3, b는 2, c는 마이너스 3 더하면 합은 마이너스 4.